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명태 껍질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는 러시아산이고요. 자, 그거 껍질인데요. 국내산보다는 아무래도 수입산이 좀 싸서 자, 오늘 이걸 가지고 껍질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질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지느러미나 꼬리 부분을 다 손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드실 때 불편하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나는 특수한 일을 가졌다, 이 정도는 난 먹을 수 있어 하신 분들은 그냥 꼬리나 지느러미를 떼지 않고 그냥 드셔도 되겠습니다. 책임 못 씁니다. 손질된 껍질은 170g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뜨물이에요. 자, 쌀뜨물에다가 한번 담가갖고 깨끗하게 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잡내도 잡아주고요. 자, 유수물도 잘 빠지기 때문에 쌀뜨물에다가 명태 껍질을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놈의 북어 껍질은 목욕을 안 했나 아주 꼬장물이 나오네요. 자, 아주 깨끗하게 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이제 쌀뜨물에 한번 헹궈주시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에다가 3번에서 4번 정도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후 물기를 뺀 다음에 양념에다가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초, 고추장, 골드라고 써있고요. 자, 80g 정도만 계량해서 볼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설표 흰설탕이에요. 설탕은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부천표 몽고 진간장이에요. 2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롯데표 미림이에요. 미림도 2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간마늘은 5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강즙이에요. 자, 생강즙을 내서 11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잡내가 확 잡아줘요. 자, 굴소스에요. 자, 3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물엿이에요. 상표는 무관하고요. 자, 50g 정도만 계량해서 싹싹 긁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2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이 너무 되직해서 볶다 보면 금방 탈 수가 있으니까요. 약간 물겁게 해서 졸이듯이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은 20g 정도만 계량하신 다음에 나중에 조리가 끝날 때 정도 돼서 참기름을 넣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양념을 잘 섞어주시는데 주문을 외워봐야겠죠? 맛있어져라 하고 뭐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화구에다가 불을 붙여주시고 자, 둥근 원형 팬에다가 자, 식용유를 53g 정도, 종이컵으로는 3분의 1컵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열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북어 껍질을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팬에 자, 식용유를 넣고 서서히 연기가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면 물기가 완전히 빠진 껍질을 넣고 맛있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볶다 보면 자, 껍질이 노릇노름하게 이제 볶이는데요. 자, 이때까지만 볶아주시고 여기다 양념을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있겠습니다. 자, 맛연사가 양념을 넣는 영상이 날라가갖고 자, 한번 건너뛰기 했습니다. 자, 양념을 넣으시고 자, 맛나게 졸이듯이 볶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맛있게 잘 볶아주시는데 양념이 타지 않을 정도로만 최대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껍질이 보들보들하면서도 쫄깃하게 잘 맛있게 양념이 묻어나와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때 정도 돼서 자, 참기름을 넣고 한 번만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불을 끄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빼먹을 뻔했어요. 자, 여기다가 깨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빵깨를 넣으시던 통깨를 넣으시던 입맛에 맞게끔 솔솔 뿌려 가시면서 볶으신 다음에 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되셨으면요, 자, 원형 팬에서 자연 식혀갖고서 나중에 반찬 그릇에다가 담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명태 껍질 더 맛있게 드시려면요, 간장, 식초, 물, 와사비 요 비율로 섞으셔갖고서 찍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비밀이에요. 자, 투말하면 잔소리.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사람다.